네, 2022년 7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분노하실 줄 아십니까? 욕은 하실 줄 아십니까? 저는 좀 화가 납니다. 분노하고 싶습니다. 팬이 아니라 딴 걸 들어라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을 통일부가 할 짓이냐 사람이 할 짓이냐 이렇게 뽑았습니다. 부제는 해수부 공무원 국적으로 넘어갔다고 왜 통보 안 했어 이렇게 따지듯이 붙여봤습니다. 이번에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건 전모가 드러나고 있죠. 정의용 씨가 간접적으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근데 우리가 보내주겠다고 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자기 쪽 사람이 내려가고 있으니 내려가고 있다 통보해줬습니다. 그 통보를 받으니까 우리 쪽에서는 알아서 기었죠. 북송해주겠다. 그쪽에서는 뭐 오케이 했겠죠. 그래서 보냈습니다. 이걸 딱 보면서 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어찌어찌해서 북한으로 갔습니다. 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에 일어났고요. 해수부 공무원 사건은 2020년 9월에 일어납니다. 10개월 뒤입니다. 우리는 북한은 우리한테 자기 선원들이 남쪽으로 갔다고 통보해 줬는데 왜 문재인 그리고 그 당시 안보실장 서훈 그 당시 국정원장 박지원 그 당시 국방부 장관 서욱 그 당시 외교부 장관 외교부는 또 직접적인 부서는 아닐 수 있겠구나. 이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갔다라고 북한에 왜 통보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결과 북한은 자기네 선원이 갔다고 통보해 줬기 때문에 두 명을 돌려받아서 뭐 처형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돌려받았고 우리는 입 싹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한 다음에 시신을 소각해버렸습니다. 대칭성도 없는 정권이 문재인이었습니다. 오늘 통일부가 2019년 11월 강제로 북송한 북한 선원 두 사람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3분 38초인가? 한 4분 조금 안 되는 분량입니다. 당시 그 통일부 쪽 직원이 찍었던 모양이에요. 핸드폰으로 찍었고 이걸 공개하기 전까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의 얼굴은 다 모자이크 처리했기 때문에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한다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선명합니다. 이 개인이 착용한 거를 이 양반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정권에서 이제 밝혔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공개한 거. 맨 마지막 북한 넘어갈 때 붕괴선에서 한 사람이 옆으로 쓰러지고 뭐 기자들 표현에 따르면 한 친구는 한 기사는 막 머리를 찧었다 한쪽에서는 막 안 가려고 버텼다 조금 표현은 달라요. 취재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받아듣다 보면은 잘못 비슷한 발음으로 잘못 받아듣고 같은 상황도 달리 표현한 경우가 있으니까 어쨌든 안 가려고 저항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한 사람씩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 건물은 저도 판문점은 자주 가본 기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평화의 집입니다. 평화의 집은요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1층인데 거기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바로 판문점 회의장이 보이는 마당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은 좀 한쪽 더 낮게 지어져 있는 거죠. 평화의 집이 평화스러운 곳이 아니라 사람을 죽게 하는 방이 됐습니다. 북한 인민을 해방시키는 평화의 집이 아니라 북한 인민을 죽음의 소굴로 던져버리는 그런 장소가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두 북한인 호송하는 사람은 경찰 특공대입니다. SWAT, SWAT. 우리 경찰청의 특공대가 있죠. 특공대는 테러범이라든지 또는 뭐 무장 이런 거 투입될 때 하는 아주 무술 고단자들이죠. 군에도 특공대가 특수부대, 뭐 육군의 707, 특전사,
있듯이 헌병 있듯이 경찰에도 있습니다. 해경에도 있습니다. 왜 경찰 특공대를 동원했습니까? 이 모든 거는요, 당시에 문재인의 참모로 있어야 되는 국가안보실이 주도했습니다. 그때 안보실장은 정의용 씨였습니다. 그 안보실장 밑에 1차장인가가 김유근 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8군단장을 했었죠. 8군단은 우리 군단 중에서 가장 부대가 약한 군단입니다. 그리고 8사단장을 했을 겁니다. 6.25 때또 싸웠던 전통 있는 부대죠. 오뚜기 부대. 36기고. 근데 이분이 우리 판문점에 가면은 JSA 대대가 있습니다. 대대장이 두 명이에요. 정 대대장은 미군 중령이 하고 부 대대장은 한국군 중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군입니다. 하사관들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병사들입니다. 키가 1m 78 정도 돼야 되고 학력은 대학, 그것도 좋은 대학 다니는 학생들을 뽑습니다. 안경 쓰면 안 되고 저처럼 이렇게 날렵하고 날씬한 친구들을 많이 뽑습니다. 저 대학과 후배도 JSA에서 근무한 친구들이 있죠. 아주 날렵한 똑똑한 친구들. 원래는 이 김유근 씨가, 김유근 차장이 이 JSA 대대는 그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입니다. 지금 유엔군은 6.25전쟁 이랬을 때 유엔군 사령부가 만들어졌죠. 유엔군 사령부는 누가 하게끔 했느냐? 미국 합참이 하게 했습니다. 미국 합참은 그걸 누구한테 맡겼느냐? 일본에서 군정을 하고 있던 맥아더가 이끄는 극동군 사령부한테 유엔군 사령부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유엔군 사령부가 6.25를 끝나고 나서 우리 쪽에 옵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가 쭉 존재하다가 나중에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한 70년대인가 60년대에 미국이 극동군 사령부를 없앴니다. 그때 극동군 밑에 육군 사령부로 8군이 있었는데 8군이 육군 사령부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러다가 1979년인가요? 박정희 정부 때 한미연합사를 만들면서 한미연합사가 다시 유엔사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한미연합사가 유엔사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엔사는 6.25전쟁 때는 유엔군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가장 많은 부대는 미국, 거기에 미국 8군이 있었고, 10군단이 와 있었고, 그 군단과 군 밑에는 여러 개의 사단이 있었죠. 영국군이 한개 여단을 보냈고, 영국군 여단, 연영방 여단 두개 보냈나? 좀 자신이 없네요. 그 다음에 영국군이 한개 여단, 영연방 여단으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뭐 이렇게 하나 여단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터키가 하나의 여단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은 뭐 중대, 대대 뭐 작은 나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된 유엔군 부대가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이 부대들이 다 돌아갔죠. 그 미군은 쭉 철수하고 딱 지금 대한민국에는 미 2사단 6군만 남아 있고 2사단 위에는 8군 사령부만 있습니다. 근데 8군하고 2사단은 유엔군으로 존재하지 않고 주한미군으로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주한미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군사 조직은 뭐냐? 16개국에서 우리나라에 보낸 무관들 있죠. 그 친구들이 유엔군 역할을 하고요. 그 밑에 실병력 부대는 이 판문점을 지키는 딱 대대, JSA 대대가 있습니다. 그 대대는 우리 대한민국도 유엔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병사들은 대부분 한국군 군인들로 채워져 있지만 그 대대급 부대거든요. 정지휘관은 미군 중령, 부지휘관은 한국군 중령, 그 대대가 유엔군 부대입니다. 이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내려고 할 때, 김유근 씨가 이 JSA 대대에 있는 한국군 대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좀 너희가 얘네를 판문점에 가서 호송한 다음에 북한으로 인계해라,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김유근 씨는 뭐, 군의 대선배고 하니까, 8군단장 지내고 제대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수행하려고 그랬죠. 근데 미국 정식 대대장이, 그건 유엔군 관할 임무가 아니다. 유엔군은 판문점을 관할하는 거지 누구를 호송하는 임무가 아니다. 라고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그때 이제 JSA 대대에 있던 우리 대대장이 김유근 씨한테 이제 뭐 문자로 보내게 한게 국회에 당시에 공개됐었죠. 그때 이제 많은 기자들이 헷갈렸어요. 이 JSA 대대를 김유근 씨가 바로 지휘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때는 언론은 국방부를 통해서 육군총장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국방부를 건너뛰고 김유근이가 왜 했냐 따졌는데
사실은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서 했었어야죠. 바로 그걸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 대대장이 안 돼 하고 딱 자른 겁니다. 만약에 이때 못 잘랐으면은 이 한국군 대대장은 크게 경을 칠 뻔했어요. 뭐 지금도 조금은 신상이 좋지는 않겠지만은 크게 아주 큰 처벌받을 뻔했습니다. 김유근 씨는 뭐 정의용 씨 지시 그 위로 올라가면 문재인 씨가 동의했기 때문이겠지만은 한국군 병사들이 많다는 식으로 봐서 JS대대를 한국군 부대로 보고 너희들이 호송을 해라. 내가 통수권자다. 문재인이가.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미군이 딱 자르는 바람에 못했고. 그래서 이제 경찰 특공대를 동원했는데 과거에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중에 스스로 가겠다는 자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보내줬습니다. 그럼 그때 누가 보내줬냐. 그때도 역시 JSA 대대는 자기 고유 임무가 판문점 경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안 한다. 딱 그래서 대한민국 적십자, 한국 적십자사가 보내줬습니다. 그 직원들이 가서 보내줬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러면 되죠. 2019년 10월에도. 10월에도.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게 되면 당시 정의용 씨가 이끄는 국가안보실의 결정으로 경찰 특공대를 동원하게 했다. 그래서 특공대원들이 포승으로 묶었죠. 그 뒤에 딱 따라가. 가죽장갑 낀 친구도 있죠. 따라가서 북한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데 경찰을 동원해도 되나요? 그때 파견 결정을 한 경찰청장은 누구인가요? 대한민국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이래도 되나요? 뭘 시키니까 하겠죠. 시키니까 하면은 귀염받고 진급하기 좋습니다. 근데 이게 내일이 아니다 그러면 미군 대대장처럼 딱 거절했어야죠. 우리 한국군 대대장도 거의 넘어갈 뻔했는데 미군 대대장 때문에 살았고 경찰은 청와대 지시니까 그냥 따랐겠죠. 그래서 윤석열 말이 맞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라. 헌법과 법률대로 해라. 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낸 거에 대해 이걸 공개하니까 아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인가? 뭐라 그랬나? 이 친구들이 막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면서 넘어가는 걸 하고 나니까 뭐라는가? 기자들을 만나서 통일부는 남북개발을 진전시키고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통일부가 왜 이렇게 남북갈등을 고조시키는 일에 앞장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을 딱 보면서 나는 우상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를 원래 만든 거는요. 최초는 국토통일부, 국토통일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통일했을 때 북한을 통치하기 위한 기구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통일부입니다. 그래서 국토통일부입니다. 물론 이북오도청도 있지만 이북오도청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정부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통일부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렇게 그 전통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게 김대중 노무현 거치면서 북한하고 협상하고 대화하는 부서로 바뀌었어요. 그전엔 통일부는 제2의 국정원이었어요.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운 건 통일부가 발표해주면서 같이 움직였는데 근데 문재인 정권은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서훈씨가 국정원장에 있었는데 통일 국정원마저도 북한하고 내통하고 통하는 통일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놓고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얘기하는 게 우상호 같은 이런 친구들입니다. 남북 대화를 하고 개발하고 이런 걸 하는 부서인데 통일부가 왜 이렇게 통일부가 남북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에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좌파들이 대한민국을요 교묘하게 바꿔서 이렇게 인식 착오를 만들어내놓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게끔 된 겁니다. 참 끝이 없다. 의도는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취지인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곳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이런 사진 공개하니까 통일부가 할 짓이냐라는 건데 저는 우상호 씨한테 그 살겠다고 온 사람을 죽으라고 보내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묻고 싶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래놓고 자기들이 지금 잘했다고 정당하다, 살인마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갔을 때 왜 북한처럼 우리 쪽 사람이 갔다라고 통보라도 못합니까? 통보라도 했으면 걔네들이 알아서 돌려줄 수도 있고 안 줘도 걔네 책임이 될 수 있는데 왜 그 짓은 못했냐 이거. 참 이상한 사람인데 이게 모든 게 이게 문재인 씨가 문제입니다. 이제 북한하고 어떻게든 내통을 하고 싶었고 안달복달을 했죠. 그러다가 평창 올림픽 때 북한이 그 직전에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유화 제스처 이제 그 ICBM 만들어 놓고 하니까
덥석 받아갖고 김여정이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정의용하고 이런 사람들을 북한에 보내서 북한에서는 분명히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외에 가서 발표해놓고 정의용 씨가 미국 가서 백악관에서 발표하죠. 북한 체제를 인정하면 빼놓고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걸 그냥 한게 아니라 비화기로 청와대와 대화를 한 다음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하고 대화가 열리게 했는데 그게 트럼프가 아무리 허풍쟁이라고 했지 그 속수니까 딱 2019년 2월 달 하노이대 가서 야 북한이 니들이 파기하기로 한 거는 이미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이미 수명이 다한 영변 원자로 말고 핵공장, 제철이 공장 이거 다해 그러면서 안 하면 못해 하고 노딜로 선언하면서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해보려고 6월 달에 판문점에서 만나봤는데 거기서도 안 되니까 그때부터 뭐라 그럴까? 너 문재인 너한테 속아가지고 우리가 미국하고 만났다 하면서 이 삶은 소대가리야 특등 머저리야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북한이 이제 문재인도 상대 안 해주니까 상대해 보려고 뭐 온갖 사람을 다 쓰죠. 그래서 김연철이라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 시켜보기도 하고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시켜보기도 하고 한번 뚫어보라 그런 겁니다. 김연철이가 하다가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 파괴하니까 거기도 낙마를 하고 그다음에 이인영 진짜 진짜 주사파지. 그 사람한테 맡기고. 근데 이인영이도 못하잖아요. 박지원이도 못했고. 박지원은 나중에 해수부 공무원 죽었을 때 북한이 사과했다는 통지문 들고 오는데 그게 네 가지 버전이라 있는 엉터리를 들고 오고. 이렇게 해서 남북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게 농락돼서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각이 하나 드러나니까 우상호가 나와갖고 이게 통일부가 할 짓이냐 그런 공개하는 게 그러는데 그 친구는 통일부의 기본 임무가 뭔지를 망각하고 있는 반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친구도 운동권이었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예? 아, 북한은 자기네 사람이 남쪽 갔다고 통보해 주는데 우리 해수부 공무원 북한 갔을 때왜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냔 말이야 문재인 정권은.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제 이정훈의 의견이었습니다.